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은 이사야 18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BC 8세기 남유다 형편은 주변 열강들 틈에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이러한 남유다를 깨우치기 위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예루살렘 시내를 다녀야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사야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보다 더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이사야는 아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그의 삶 전체를 바쳐서 말로 몸으로 이렇게 실천하며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제국주의를 펼치며 고대 근동을 벌벌 떨게 했고 신흥세력 바벨론은 점점 세력을 키우며 호시탐탐 아수르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애굽은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 자신들의 위치를 지켜내려는 막바지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이러한 강대국들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이사야 18장에서 20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82일 이사야 18장.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뱃자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백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20장.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와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오늘의 말씀 이사야 18장에서 2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구스, 시온산, 애굽, 나일강, 소안, 아수르, 아스돗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사야, 구스, 사절단, 아수르의 사르곤 왕, 다르단입니다. 남유다는 아하스의 뒤를 이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애굽을 다스리게 된 구스는 아수르의 남하 정책에 정면으로 대응하고자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여 아수르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구수가 패배하면서 아수르는 애굽이든 남유다든 자신들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당시 눈에 보이는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아수르는 남유다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막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친애굽 정책을 막고자 상징적으로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간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이 퍼포먼스를 통해 남유다가 의지하려는 애굽과 구수가 아수르 왕에 의해 이렇게 수치스럽게 끌려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나 구수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스 땅은 에티오피아를 말하기도 합니다. 구스에 대한 언급은 이사야 20장에서 다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스가 애굽과 함께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스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구스는 노아의 아들 함의 장자이자 리무롯의 아버지인 구스의 후손들의 나라를 일컫습니다. 구스는 아프리카 북동쪽 애굽 아래 위치한 고대 누비안 왕국을 가리키며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사도행전에 빌립이 복음을 전한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이곳 구수 사람이었습니다. 구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입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한 후 다음 차례가 될 구스가 남유다와 동맹을 하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스의 멸망을 말씀하시며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아수르의 기세를 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싸 곧 정복할 것 같지만 아수르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독수리와 들짐승들로 비유되는 여러 세력이 그 나라 아수르를 찢어놓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나라들이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있는 시온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구스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이제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사야 19장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고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은 내란이 일어날 것이고 풍요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애굽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곧 애굽에 관한 경고로 직결됩니다.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풍요를 생각할 때 나일강이 마른다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 경제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유다가 의지하려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며 애굽이 오히려 남유다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19장 17절입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으로 남유다를 비롯해 애굽과 아수르까지 모든 민족이 평화를 찾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BC 8세기 당시 고대 근동의 상황은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가 BC 722년에 사마리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만, 스발와인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는 혼혈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스돗은 견고한 곳 요새라는 뜻입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다섯 도시 중 하나로 아스글론 북쪽 약 16km 지점에 있습니다. 아스돗은 가나안 정복 때 유다 지파가 점령하였으나 다시 빼앗겼고 이후 남유다 우시아 왕 때 재탈환했습니다. 아스돗에 관한 성경 기록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겼고,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가 독종이 퍼지는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스돗은 아모스, 스바냐, 예레미야,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는데, 결국 아수르 제국의 사르곤 2세가 군대장관 다르다를 보내 점령했습니다. 아스돗은 신약시대 때에는 아소도라고 불렸습니다. 얼마 후 블레셋의 성읍 아스돗이 함락되자 남유다는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구스에 구합니다. 즉 히스기야 왕은 자주 국방과 반아수르 친애굽 외교 노선을 국가 경영 정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첫째, 자주 국방에 대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자를 위해 추수 때 밥모퉁이 일부를 남겨놓는 배려를 하여 제사장 나라의 율법 규정 준수에 국가 행정력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주 국방의 의지를 불태우며 아수르의 포위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에 기대어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움막을 헐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친애굽 외교 노선을 철회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대국 중심의 국가 경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세계 경영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바치는 조공이 힘에 부치자 애굽과 동맹을 하려고 하는데 동맹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의 이러한 간절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 가지 정책, 즉 자주 국방과 애굽 동맹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